성공한 덕후, 러블리즈 팬이라는 노브레인 보컬 이성우. 성공한 덕후, 러블리즈 팬이라는 노브레인 보컬 이성우. 캔디 젤리 러브, 아츄 등의 노래로 성공적인 청순돌 데뷔를 한 러블리즈. 최근에는 데스티니라는 곡으로 앨범을 내고 왕성한 활동 중이죠. 여자친구 트와이스 마마무 등등 인기 많은 걸그룹 중에서도 러블리즈는 참 색깔이 뚜렷해서 특히 삼촌 팬들이 많은데요. 가수 노브레인의 보컬, 리더인 이성우가 러블리즈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성공한 덕후 성덕기육기육기육. 이성우의 아츄 특공대 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 이성우 인스타그램에 종종 올라오는 러블리즈 관련 자료들 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기육. 러블리즈가 성우 오빠래. 이 기쁨을 아츄 특공대 전민혁 대원과 히로미츠 대원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마워 환진아. 러블리너스 싱글 앨범, 1집 리패키지 앨범. 아주 그냥 러블리즈 앨범을 다 구매하실 기세에 기웃기웃. 노브레인은 펑크락 밴드인데 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기웃. 펑크하는 마산 하드코어 아재도 소녀소녀들 앞에서는 약해지나 보며 기울. 러블리즈가 다녀간 당가원이라는 맛집 같은데 성지순례 하신 건가? 기웃기웃기웃. 러블리즈 사인 보고 그 앞에서 일부러 찍으신 듯 기울. 어제처럼 굿나잇. 러블리즈 노래 제목이죠. 어제처럼 굿나잇 기웃기웃기웃. 근데 키우는 강아지랑 너무 닮으심 기웃기웃. 결국 러블리즈 멤버들과 조우한 노브레인 이성우 기웃기웃기웃. 얼굴에 모든 근육이 웃고 있네요 라는 노브레인 팬의 댓글이 정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기웃기웃기웃기웃.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보이는 이성우층 기웃기웃. 아츄 특공대 고마마 세리마 데스티니 아이가 웹툰에서도 덕후라고 나오더니 기웃기웃기웃. 걸그룹 러블리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는 노브레인 리더 이성우.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한국 펑크락의 1세대이자 대표 밴드인데 알고 보면 러블리즈 덕후.